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뭐 전반적인 ETF 시장의 상황 알아보기에 앞서서 주간 이슈 하나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주제부터 확인할까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포트폴리오의 방패넣기라는 제목입니다. 유틸리티 섹터 ETF 오늘 준비해 오셨어요. 오랜만에 오늘 섹터 ETF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좀 네. 해볼 텐데, 일단 키워드로 정리 좀 해볼까요? 네. 유틸리티 섹터에 관련된 키워드들 한번 이제 같이 화면으로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국내로 치면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처럼 이제 뭐 전력이라든가 뭐 수도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좀 편입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고요.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이익 변동성, 그리고 불안기간 방어력, 그리고 세 번째는 배당입니다. 키워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화면에 좀 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좀 아, 표시가 잘안 보이는데요. 조금 작긴 네. 한데, 이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아, 이제 유틸리티 네. 섹터 관련, 그리고 이제 관련 테마 ETF들, 좀 어떤 시간적 순서대로 이제 어떻게 이제 신규 상장이 됐는지, 네.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아, 요거 캡처해서 보셔도 되고요. 저희 또 자료가 이또 나와 자료를 네, 있으니까, 링크로 예. 달아드리니까요. 거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유틸리티 섹터란 뭐 인프라 관련된 것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 우선 이제 유틸리티 섹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네. 지금 역시 화면으로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유틸리티 섹터는 미국의 어떤 GICS, 글로벌 이제 산업 분류 기준에 따르면,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유틸리티라는 산업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더 세부적으로 이제 산업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뭐 전기라든가 가스, 복합, 다음에 수도 유틸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 전력 생산 업체 및 재생 전기 생산 업체. 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좀 하부 산업단까지 내려가서 좀 어떤 일들을 하나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 전기를 공급하는 일들, 다음에 가스, 뭐 수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들. 이 외에도 또 이제 재생 전기라고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좀 폭넓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쓰고 있는 어떤 전기라든가 수도 같은 것들을 네.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가와 산업이 돌아가게 만드는 혈류를 공급해주는 그렇죠. 인프라와 예. 관련된 섹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유틸리티 섹터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또 관련 ETF에 대한 시각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유틸리티 섹터의 특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은 이익 변동성 자체가 좀 굉장히 낮다라는 점이 될것 네.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기를 막 엄청 확 많이 쓰지, 더 많이 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그렇죠. 확 줄이지도 줄이지도 않죠. 못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네.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익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비교를 해서 좀 정리를 네.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주황색선으로 나타나 있는 게 전년 대비 이 이익 변동률을 나타낸 거예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유틸리티 섹터의 변동률이 오른쪽에 있는 이 S&P 500 전체의 어떤 변동률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낮다는 네.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익을 보는 건 결국은 주가와의 상관관계 때문인데요. 이익의 변동성이 낮다라는 건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변동성이 낮다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 이 주가는 이익의 좀 함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낮은 특성을 역시나 좀 가져가고 있고요. 이게 그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이익도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 주가 방어력이 높은 특성이 나타나죠.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예를 네. 들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자, 올해 연초 대비 이 12월 9일까지 이 섹터별 등락률을 좀 정리를 했는데 네. 에너지가 제일 좋긴 했어요. 아. 한해 동안 53.7%가 상승을 그렇죠. 했고요. 네. 다음이 유틸리티입니다. 1.1% 상승을 해서 이게 오른 건가라고 볼 수도 있긴 다른 하겠지만 것들 빠진 걸 보면 그렇죠. 이제 사실. 다른 것들 빠진 거 네. 비교해보면 특히나 뭐 S&P 500이 16.2% 빠졌는데 오히려 이제 1.1% 네. 올랐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을 좀 갖추고 있다. 자, 그리고 좀 시계열을 좀 넓혀서 2000년 이후에 이 S&P 500이 하락 마감했던 이 8개 구간을 네. 좀 살펴보게 되면 한 6개 구간 정도에서 유틸리티가 시장 대비 좀더 이제 아웃퍼폼 했다라는 거. 그래서 2000년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이 하락할 때 유틸리티 섹터는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한30% 이상 좀 초과 성과를 냈고요. 올해도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대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익의 변동이 크지 않고 때문에 주가 방어력도 높은 섹터, 유틸리티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섹터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볼까요? 네.
섹터 ETF들은 뭐 대표적으로는 이 유틸리티 섹터 전반을 담는 ETF들이 있고요. 네. 좀 파생된 테마로서 뭐 미국 인프라라든가 혹은 뭐 글로벌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테마형 같은 경우 테마형들 같은 경우는 이 세부 섹터를 좀 뜯어보면 유틸리티 섹터는 좀 비중이 좀 낮은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좀 전반적인 좀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사회 기반 시설이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수자원이라든가 혹은 이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네. 이런 것들까지도 좀 폭넓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장표 보면서 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미국 유틸리티 섹터 ETF는 뭐 티커로 이제 XLU 티커를 네. 가진 ETF가 있어요. 그 S&P 500 내에서 이제 유틸리티 섹터를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뭐 넥스트에라 에너지가 16.3%, 그다음에 듀크 에너지가 7.6% 이 정도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 좀 세부 테마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된 것들 좀 살펴보게 되면 뭐 뉴코라든가 뭐 디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 세부 테마다 이 테마형태다 보니까 유틸리티 섹터 비중은 한 3% 내외. 아. 대신에 이 좀 넓은 의미의 이 사회 기반이라는 네, 관점에서 보게 네.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충분히 유틸리티의 하나로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XLU, FXU, IGF 그리고 PAVE, 페이브 이렇게 네. 네 가지 일단 화면으로 보여드렸어요. 자세한 설명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자료에 들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TF 시장 한 주간의 흐름에 대한 정리 바로 해보죠. 일단은 키워드로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장표 바로 보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역시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중국 관련된 ETF들이 좀 상승 흐름을 좀 네. 이어갔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 상승 키워드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수혜 관련된 ETF들이 좀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 유가 하락을 반영하듯이 이제 에너지 산업이라든가 뭐 원자재 관련된 ETF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ETF들 좀 상승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하락 쪽 살펴보게 되면 마리아나라든가 뭐 블록체인 산업 쪽은 좀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좀 더 자세히 보죠. 일단 자금 동향이 어땠는지부터 체크할까요? 네. 한 주 잠깐 이제 자금 유출이 있었다가 네. 이번 지난주에는 이제 자금 유입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전체 136억 달러 자금 유입을 보였고요. 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이 대형주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있었어요. 뭐 미국 대형주라든가 혹은 미국 대형 성장 네. 관련된 ETF들 혹은 뭐 미국 배당 성장 관련된 ETF들에도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장만 따로 떼서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부터 확인하죠. 네. 우선 오른쪽들 좀 정리해 보면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이 중국 관련된 ETF들이 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제가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이 BDI 운지수 ETF가 가장 많이 상승하긴 네. 했어요. 그래서 BDI 운지수라든가 뭐 세 번째는 뭐 중국 지속 성장 혹은 뭐 변동성 단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좀 못 보던 게 나왔어요. 이 빨간 배경 BDRY라든가 뭐 VXY, VIXY 이런 네. ETF들 제가 빨간 배경으로 처리를 했는데 요거는 네. 이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이 PTP 이슈 대상 종목들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혹 보유하고 계시면 조금 이제 네.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어떤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ETF들이에요. 네. 내년부터 지금 매도 금액이 10% 독과세가 네. 좀 네. 예정이 네. 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좀 유의하십사 네. 좀 정리를 해놨고요. 신경 쓰시라는 의미에서 빨간 불로 의미에서 네,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좋다고 표시한 게 아니에요. 네. 이거는. 지난주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형 바로 넘어가면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1등에서 5등까지 전부 다 이제 중국 관련된 ETF들이 네. 역시나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MCH 티커를 가진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지속성장 기업들을 모은 ETF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CHIR 같은 경우는 중국 리츠 섹터 네. ETF요. 역시나 이제 중국 관련된 ETF들이 좀 굉장히 강했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강했던 거는 요쯤에서 정리하고 약했던 것도 바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약했던 하락 키워드들 좀 정리를 하게 되면 네. 이 마리화나 테마 그리고 네. 에너지 산업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화면 보면서 이제 어떤 것들 있었는지 좀 볼 텐데요. 네. 지금 이제 1위가 이 마리아나 산업 테마 ETF가 대략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낙폭이 꽤 크네요. 네. 네. 그리고 10위가 탄소 관련된 탄소 배출 관련 ETF인데 역시나 14% 정도 하락을 네. 했고요. 뒤이어서 이 에너지 관련된 ETF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위 다음에 바로 10위가 있어요. 네. 그죠? 지금 1위부터 9위까지가 전부 다 마리아나 ETF들입니다. 다 같은 테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일단은 한국 시장 자금의 흐름은 어땠는지부터 볼까요? 네. 우선 한국 시장 자금 유출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아, 뭐 전체 한 1조 2천억 원 가량 좀 자금 네. 유출이 있었고요.
지금 뭐 채권형이라든가 멀티에셋 위주로 좀 자금 유입이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나 이제 채권형 내에서 이제 혼합체 관련된 ETF에 한 4천억, 그다음에 회사차에 1천억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멀티에셋에는 한 2천억 정도 좀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승 키워드부터 보죠. 네. 우선 상승 키워드는 역시나 국내도 이제 중국 그리고 네. 중국 수혜 관련된 ETF들이 상승률 상위를 차지를 했고요. 화면 보시면 지금 중국 항생테크 ETF가 지금 13%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외에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화장품 산업 ETF가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제 리스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중국 소비 수혜 관련된 이제 국내 상장 ETF들, 네. 다음에 여행 레저 관련된 ETF들 역시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반대쪽에 있었던 것들 볼까요? 하락의 키워드 바로 뽑아보죠.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하락 ETF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원자재 관련된 ETF들 그리고 게임 관련된 ETF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고요. 네. 혹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천연가스 한 배짜리 ETF가 1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얘도 이제 원유 관련된 ETF들 좀 하락을 보였고 열 번째 있는 한국 2차전지 산업테마 ETF도 대략 한 9%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마무리해볼까요? 네. 주간 요약 좀 정리해보면 중국 나홀로 가는 중 정도로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난주 시장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하락을 했고 한국도 좀 하락을 했었죠. 혹시나 이제 중국은 이제 나홀로 이제 방역 정책 완화 정책이 좀 구체화되면서 좀 여전히 이제 상승 흐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면서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좀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윤 선생 ETF 교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